SF 드라이버와 FN 드라이버는 둘다 HTTP 드라이버와 그 구성이 CycleJS의 HTTP 드라이버와 그의 구성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달라진 거는 HTTP 대신에 이제 FN 펑션이 되죠, 그죠? 펑션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펑션들과 FN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어느 하나의 펑션과 다른 모든 펑션들 간의 뭐예요? 브릿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 놓을까요? FN 드라이버 or SF 드라이버 is a bridge DCE between one function 하나의 OP 펑션이죠. 하나의 OP 펑션과 and all the other function and in OP 그죠? 하나의 펑션과 다른 모든 펑션들 간의 어떤 중간 어떤 교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량 역할하도록 FN 펑션을 구성을 할 겁니다. HTTP 펑션과 역할 똑같아 보면은 스트림 오브 스트림이고 그걸 스트림으로 바꿔주고 또 마찬가지 플래튼하고 이벤트 리스너, 애드 리스너를 부착을 해서 각각의 요것을 땅땅땅땅 처리하는 거죠. 요 알고리즘은 이전에 우리 봤던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느 하나의 펑션과 SF 드라이브를 통해서 다른 모든 펑션들이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SF 드라이버와 FN 드라이버, 펑션 드라이버는 약간 다르지, 크게 다르진 않죠.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두고 있잖아요. 머신러닝으로 처리할 부분은 SF 드라이버로 하고, 사람 프로그래머가 처리할 거는 FN 드라이버로 하고, 누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구별을 해뒀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기능은 동일하게 구성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전에 HTTP 드라이버, 우리 살펴봤었죠? 그 내용을 참조를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아하, FN 드라이버가 뭘 어떻게 하려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FN 드라이버라고는 별도의 그 파일이 없네요. 그래서 FN 드라이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FN 드라이버 JS라죠. 일단 이게 JS 파일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JS 파일이니까 TSS로 확장을 하게 되면 오류 메시지가 너무 많이 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나중에 실제 작성을 할 때는 이것도 다 TS 파일 형식으로 다 바꿔줄 겁니다. 그러니까 FN 드라이브는 사람 프로그래머가 앞으로 사용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SF 드라이버, 그렇죠? SF 드라이버는 사람이 아니라 머신러닝 모듈. DNN입니다. Deep Neural Network. DNN 혹은 뭐 ANN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것에 의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일단은 코드 두 개의 코드 내용 같아요. 나중에 implementation 하면서 약간 달라지게 되겠죠.